내 팬티 안에 스파이더맨이 있지만, 그걸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알지? 나도 짜라시리 네, 그 대량 대신 안 해주고 싶다. 너 오빠한테 한 얘기 아니야. 오빠한테 한 얘기 아니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 내 스파이더맨 이야기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내 스파이더맨 이야기 알잖아, 오빠들. 아, 나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 아, 죄송합니다. 아, 나이 안에 스파이더맨 살거든요. 뭐지 혼자 김치국을 드링킹 하네, 자꾸. 방송에서 뭔 이야기를 했길래? 드링킹을 뭐 오지게 하네. 아, 대장 내시경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는요. 내 스파이더맨 유명하지, 알잖아. 아, 술 따라 봐라! 철사 아니야. 거미줄이다. 냄새는 안 난다. 22살 남자다. 우리 열흘이야. 하루 만에 열흘 들어오는. 몇개 컷이에요? 얘를 몇개 컷? 비밀이야. 몇개컷 오빠한테 살짝 말해봐. 또토로 패볼래, 씨. 이거 진짜. 몇 개야? 1400개. 1400개? 아, 내신경, 아, 똥냄새 나니까 그만해. 아, 22가 1400개. 오빠는 건빵이잖아. 뭐하노? 뭐. 나는 다른 말도 다 건빵이다. 아, 그래? 형은 말 안다. 내가 만나면 너 대신 뭐 밥을 사고 술을 사지. 어? 더 진지해 보지. 더 진지해 보지. 평가 중요하나? 아, 나는 486. 아니 열흘 몇 갠데? 아니 회장 몇 갠데? 회장? 아, 그건 좀 아니 그러지. 회장 몇 갠데? 아, 그건 좀 이야기 말하고 봐. 그러지. 몇 갠데 이야기 봐. 3만 개 넘어. 나 너. 입니다. 고기로 여자를 꼬신다는데 저는 고기에 넘어가는 그런 여자 아닙니다, 오빠들. 네, 그러면은 개호에 가가지고 치사 가능한 개호에 가서 일주일 동안 뭐 우리 뭐 아, 내일 강원도 바로 가면 안 되겠다. 일단 내일 개호 가자. 개호 가서 아, 열흘꽃이 65,000개. 와, 우와, 개웃네. 이거 제가야. 뭔 소리예요? 75,000개인데 와. 8만개 다 나갑니다. 아, 진짜로? 22가? 22부터가? 와, 멋있다. 7만. 고시쟁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 회장님을 고시쟁이라고 부르지 마. 고시생인데, 아, 회장이? 아니, 닉네임이. 근데 회장이 안 오네. 에? 다음 주에 포텐 터진다 했어. 다음 주에 너 그거 기다리고 있어. 아, 아니, 빠꾸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럼 기다리지 마. 괜히 실망해. 방송 열심히 하다 보면 오겠지. 이번 주에 여포집에 사육입니까? 저번에 백반님 집에 사육 당하던데. 나는 그렇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난 네가 사육 당한 줄 몰랐다. 나 사육 만약 아니야. 아니 네가 다른 방에서 이렇게 사육하는 것 같았으면 알았으면 다른 방송에 이렇게 한 장기간으로 방송하는 줄 알았으면 나는 아마도 안 갔을 거야. 오늘 안 갔을 거야. 나 우리 집에서 나 사육 아니야. 특별하게 우리 집에서만 사육하는 줄 알고. 사육 아니야, 얘들아. 사육 아니야. 컨텐츠였어. 니 혼자 컨텐츠 다른 사람도 다 사육인데. 일주일씩 있었다며. 지랄하지 마라.
사유리 아니라 앵벌이 했지. 어, 앵벌이가 아니야. 나 이거 잘하잖아. 옆판은 절도 안 해요. 백반한테 욕이란 욕은 거의 다 먹었잖아. 아니, 제발 형한테 가가지고 그러지 마. 아, 근데 두 분 덩치가 얼추 비슷한데요. 뭐가 비슷해? 완전 틀려. 많이 안 뚱뚱한다. 많이 안 뚱뚱한, 아예 안 뚱뚱해. 요. 형님, 할리 꼴에 불륜입니다. 진짜 폐죽일 년입니다. 보통은 아가, 그 보통은 넘더라 보니까. 아, 누구 꼬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새끼들이, 이것들이, 이 새끼들이, 마! 어? 너무 새끼들, 마! 나 불려우가 아니라, 뭐, 꼬시고 싶은 사람한테 불려우지? 자, 일도 없어. 자, 오빠가 이제, 오빠가, 어이, 클럽이야. 클럽인데, 오빠가 어째 술을 먹고 있어. 자, 이제 네가 이제 다가온다. 다가와서, 나를 이제 테미드, 아, 저, 꼬신다. 자, 한잔 먹고 있을게. 아, 별로 그러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재현 한번 해보자고. 자, 자, 클럽에서? 아, 클럽이다. 이제 클럽 들어가. 클럽에서. 잠깐만. 살 안 찐다고 중심. 나는 문에 바로 앉아버리는데 어떡하니? 괜찮아요? 노래를 틀어줘야. 아, 그냥 무음에 하는 거야? 그냥? 목소리. 아, 아, 그냥 무음에 그냥 하는 거야? 그렇지. 아, 원래 아, 이거 왜 만졌는데, 그러면? 아, 소리는 우리 말하는 게 안 들릴까봐. 그럼 무음에 클럽에서 그냥. 무음에 클럽에서. 그렇지. 아, 근데 혼자 놀고 있다? 응, 혼자 놀고 있어. 아, 나 불편한데, 진짜. 아, 뭐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 클럽에서. 아니, 뭐 하세요? 뭐? 뭐? 음악이 없다고! 음악도 없이! 음악이 없다고, 얘들아! 자, 자, 재현해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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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접어주세요. 냄새 좀 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라고요? 아, 여, 혼자 오셨나요? 아, 뭐라고요? 혼자 오셨냐고요? 뭐라고요? 혼자 오냐고, 이 씨발. 뭐야! 이렇게 오버하는 거 봐. 아, 명치 맞았다. 신고해. 아! 신고해! 신고해. 아니 남자를 그렇게 꼬시면 어떡해. 아니 무음에 어떻게 클럽. 아니 무음에 클럽 춤을 추라는데. 얘들아!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 아예 그냥 조용해. 고요야, 고요. 아니 남자를 꼬셔야지. 아니, 음악이 너무 시끄러우면 사람들 안 들린단 말이야. 우리 목소리가. 응? 자. 그럼 조용히 잔잔히 들어볼게. 자, 간다. 자, 갈게. 음악 나가고 있어. 아니 뭐 같이 서 있고 그런 분위기가 나야 지금. 아, 돼지씨 몇 명이 들어왔어요? 예? 돼지씨 몇 명이 들어왔어요? 아, 혼자 왔습니다.
몇 시까지 올 거예요? 네? 몇 시까지 올 거예요? 아 오늘 혼자 즐기러 왔어요. 우리 오늘 칵테일 한번 마실래요? 뭐라고요? 칵테일 한번 마실래요? 몇 살이에요? 아 저 26살인데요. 네. 임페리얼 마실래요? 칵테일 마실래요? 저는 오늘 너희 집 가서 막걸리를 먹고 싶네요. 노래 틀어봐. 진짜 씨발 무슨 아 진짜 너희 집 가서 막걸리 먹고 싶다 춤추러 오니까 진짜 씨발 무슨 아니 뭐 무슨 뭐 각기 좀 추나 뭐 네가 춰봐 그러면 네가 춰봐라고 네가 춰봐라 네가 춰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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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우리 여보 춤춥니다 아, 또 꼬레 뭐 있다고 쓰네. 해봐봐. 어디서 왔어요? 아, 저 한국에서 왔네요. 누구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이, 씨발. 아, 임신하셨나 봐요. 아 지금 태교 댄스 추고 있는가 봐요 오빠 태교 댄스 추고 있는가 봐요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포 스텝 아 춤에는 뭐 없네 우리 춤 못 추지 스텝 하나밖에 없다 얼굴 와 씨발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솔직히, 지도 춤을 못 추는데 훨씬 매력 있네 솔직히 매력 있다 한다 그래 백반 여포 중에 누가 덩치가 더 좋아요? 백반이 키 크나? 어? 키 커? 형님? 왜 형님 이야기하는지 갑자기 손을 부딪혔더라 그게 아니라 난 형아 이야기하는 게 싫어 아니 키가 내보다 크냐고 키 몇인데? 백... 7 형이 80 넘나? 아 80 안 아 넘어 아 비슷비슷해 내하고? 응 아 슬퍼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하지 말라고 좀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 아니 꼭 이런 거 노려가지고 읽었지? 응? 읽었지? 이거 노려가지고 읽었지? 아니,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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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지 맞아 이 새끼 또 노려가지고 읽었어 지 읽고 싶은 읽고 싶은 거만 읽어 매니저 반응이 없나? 저장이 좀 해라 여보 키 솔직히 몇이야? 77여 좀 짧아 다리가 짧아 그리고 여보 등짝 그 이 위에 이 다리는 좀 작은데 이 위에가 좀 크네 꽃은 뭔 개드립이야 여포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백반님한테 형님이라고 하면 그러지 마라 할리야 아 나는 형아로 인연을 맺기로 했으니까 형아로 한 거지 뭐 형아한테 형이라 할지 내가 뭐 이 새끼 저 새끼 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뭐 친하게 지내기로 이 새끼 저 새끼 하기로 했잖아 근데 내가 니보다 몇 살 내가 니보다 몇 살이나 많지? 아무 하지 마 몇 살이야 내가? 34 34살 니가 몇 살 차이야? 8살 니 내가 8살 차이가 응 어? 한번 박살내버려 진지해 마박 다 두드려 부숴 버려 아 부셔 부셔 돈 많으면 아니 나와 8살 차이나요? 어 돈 많으면 부셔 나와 8살 차이나다고? 오빠랑 한 4살 차이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거나 드세요 8살 차이 오 굉장히 많아 형님 맞지 한잔 먹자 200면 종말합니다 이게 200 아니에요 200
훨씬 아니, 이상이야. 네가 아까 시그 두드려 맞고 180 밥이 맞다며. 그때는 내가 애기였을 때. 지금도 내 눈에 애기. 지금은 아니다. 지금 얼굴에 5천 들었다. 아 얼굴에 5천 지금. 때려. 들은 거라고? 응 때려. 눈썹이 참 이쁘네. 응. 눈썹도 이쁘고 이마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아 누구, 돈이 누, 많아서 아니 누구 닮았다 소리 많이 듣나? 서우. 서우? 응. 5천 전에 생각해보세요 옆형이. 나 이뻤다니까. 근데 형 솔직히 한 5 한 때리라면 한 500만 던져주고 막 실컷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원투 원투? 난 원투 가기 전에 그냥 보내버린다니까. 근데 주먹 맞으니까 아프다 얘들아. 아까 내가 이거 복부 맞았는데 어, 숨 안 쉬시더라. 무슨 서우야. 나 서우 팬인데. 서우가 어디서 나오는. 그 한여의. 한여? 한여의 서우 있잖아. 그 이정재인가? 이정재 그 부인으로 나오는? 혹시 옛날 모습 사진 있나요 혹시? 아 지금 내 핸드폰은 없어. 내 물에 빠져가지고. 근데 뭐 썩 나쁘진 않다. 문신만 딱 없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딱 팔에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하나씩 이 정도로 괜찮은데 어 이 팔 한 판에 아 근데 쪼꼬물 언니 있잖아요. 제 방송 맨날 보면서. 아 쪼꼬물이가? 아 왜 오늘 이렇게 저를 서운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쪼꼬물 언니. 아 원래 그래? 응. 아 원래 아니. 아 원래 안 그랬어. 원래 방송 보는데. 원래 안 그랬는데. 아 쪼꼬물 좀 서운하네요 진짜로. 그 저런 사람들 실제로 보면. 내 얼굴에 머리만 길다 진짜. 어? 아 진짜야 저런 사람들이. 내 얼굴에 뭐라고 이러. 아까 오빠도 오빠 디스하더라. 오빠 디스하고 니도 디스하고 어? 같이 쌍디스 했잖아. 아 쪼꼬물 언니가 내 방송 계속 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가 니 집 둘 다 까고 있잖아 지금 저 누나가. 아 언니 그거 아니잖아요. 제 방송 계속 봤었잖아요. 여포 2층 집 무신여 보고 반했잖아. 아씨 아 쪼꼬물은 좀 실망이네요 진짜로. 아 그런 거 왜 꽂혀요? 예? 눈물이 또 고였네. 어? 손에 못 생겨갖고. 아 지 얼굴은 색감을 안 해요. 아 다가오지 마. 제가 인간 녹즙기거든요 언니. 쪼꼬물 언니 인간 녹즙기. 네 집을 잘 짜요. 아 여평님 진짜 잘한다. 뭐 뭘 잘해. 알겠습니다 쪼꼬물 언니. 네 알겠어요. 네. 야 쪼꼬물 1점만 해라. 어? 이 나한테 관심 있는 여자야. 저 나한테 관심 있다. 지금 네가 네하고 같이 있으니까는 저 자리에 자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네. 아니 쪼꼬물 언니 나는 몇 번 봤다니까 계속. 아 그만할게. 아 그러니까 정해라. 그 자기가 앉아 있을 자리에 네가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인마. 아 내가 뭐 한 것도 아니잖아. 아, 아니라는데 진짜. 아 저렇게 저런 식으로 갖고 저런 식으로 닦으면 되지. 어? 말로 들고 있는데 네가 왜 닳고. 나는 봐라 오빠랑 전화 해야 될까. 오히려 오빠랑 역으로 어 솔직히 이거 신화가 이게 뭐야. 미안해 나훈아. 이 새끼가 이게 술 따라라. 술 따라라. 없다 이거. 따라라. 없다고. 쏘맥이다 술 따라라. 없다고. 어 빈병이네. 잠깐만 있어. 거기 따로 나 빈병이네. 줘. 야한테 빈병 주면 안 된다. 야한테 빈병 주면 안 돼.
나한테 비명 좀 안 된다. 아 내가 따라올게. 어, 아 내가 따라올게. 아 그림 좀. 여보 족밥 됐네. 족밥 됐다. 모자라고. 이놈이 남자가 됐어. 내가 죽었지. 바로 막 방송 카메라 돌려보고 바로 꽂았어. 다 그래. 여잔데 뭐 내가 여 앞에서 내가 힘들어하면 뭐 하기고 보라보라 한대 한벌떼기 때리면 바로 기절할 텐데. 너그처럼 씨발 새끼 여자 가다 놓고 때리진 않는다. 술 처먹고 알겠나 개자식아. 어? 너그 직성대로 안 해주면 씨발 새끼야 때리고 벤티지 치하고 처먹고 그러지도 않는다 이 말이다 알겠나. 남자 앞에서 센츄하고 여자 앞에서는 뭐 이런 모습도 보이면 되지 뭐. 내 야 뭐 못 이기갖고 내가 이걸 막고 있나. 빙신 같은 것들. 막상 남자가 그랬으면 방송이라건 참는다 이런다. 아니요. 저는 방송 끄고도 이 선을 넘어보면 저는 방송 끄고도 많이 두드러 잡았어요. BJ들 중에. 방송 끄고도 많이 두드러 잡았어. 정말로. 알겠나. 선 넘어서. 하지 마라고 사인 보내고 했는데도 끝까지 그지랄 하고 나면 방송 끄고 두드러 패본다 나나. 아, 까불지 마라 빙신아 조자야. 아니 나한테 쳐맞은 게 아니고 나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건데 진짜 죄송해요. 그건 니디 맞은 거는 그 맞은 것도 아니다. 그거 말고 더 다른 새끼들 내한테 개 오바 꼴꼴값들 다 뜯어 패고 했다 알겠나.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모름이야. 센 척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 하고 하니까는 또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데 네가 모르는 그 디디 이야기가 있다 알겠나. 보는 시청자 보기 안 좋다. 뭐 삼룡이 맞아요. 그 삼룡 같은 아들 안 때립니다. 센 척한 새끼 두드러 패프지. 아 무섭게 왜 그래. 그러니까 저 그래 바보 아니라고요 형이. 두드러 잡았다는 얘기 왜 이상하냐고. 바보 아니라고요 형이. 삼룡이 안 때립니다. 삼룡 같은 아들 안 때립니다. 순둥이도 말아 때려. 여보 봐 강자든 강하게 약자든 약간 그렇게 했어 늘 방송. 아니 근데 뭐 동생인데 뭐 할리한테 뭐 할리 오늘 처음이고 나하고 키미 맞추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너가 옆에서 중간에서 뻔뻔질을 하니까 새끼들아. 내 면상 보고 풀라고? 응? 뭐라고? 내 면상 보고 풀래. 웃었어. 엄마 광대 올라간다. 웃는다. 네 성형 부작용 때문에 웃는다. 부러지지 마. 지금 웃었어. 결국엔 웃었어. 봐봐. 야, 내가 웃기냐, 얘들아? 오빠는, 나한테 반한 것 같아. 네 광주에서 쫓겨났나? 아니. 어? 응? 네 동네에서 쫓겨난 것 같은데. 뭐? 동네에서. 아, 전혀. 화장실에서 여자들한테 몇십 명한테 문 잠기고 두드러 맞았다 하고 그런 소리 풀고 남자친구한테 경찰에 신고당하고 보이 광주에서 쫓겨났네, 보이. 아닌데. 아니지야. 응. 광주 1번이야 나. 응? 광주 1번이야. 여자 1번이야. 진짜로. 여보님 워낙 사랑해서 먹었는데 맛없던데요. 제일 매운 맛으로 드시지 그랬어요 형님. 아이 뭘 두드러패. 아 두드러패. 추천이 나 좀 누르자. 애호박찌개는 진식당이었는데. 뭐? 진식당. 씨발 명화식당이지 임마. 명화식당 놔주잖아. 명화식당 그 안에 있는 거? 놔주잖아. 거기 놔주라고? 응. 그 광주에서 얼마 안 되던데. 그니까 놔줘야 거기는. 응. 고기 많고. 어. 그런 넓고. 어박 진짜 그래 고기. 응. 응. 아는 척 하지 마. 호박찌개 그래 맛있대 오빠는. 호,
호박찌개가? 아, 강추 가면 꼭 먹는다. 너무 맛있어. 편리동이다. 근데 거기는 뭐 별로 이제 맛이 없어졌어. 어, 그 집이? 응. 그럼 어디가 맛있는데? 나. 하이, 방송 중인데 내가 소리 안 나. 어디, 어느 동네가 맛있는데? 어, 신안도. 아! 중도. 중도, 중도. 장난이야. 장난이야, 얘들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 뭐, 내일 보자야, 뭐. 아유, 술도 안 챘는데. 아니야, 나 안 챘어, 얘들아. 아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니야, 뭐, 말이 뭐야, 뭐. 어봐, 하지 마라. 냉장고에 맥주 하나 들고 왔나, 개맥주. 내가? 어. 갔다 올게, 오빠! 응, 빨리 갖고 와, 맥주. 오빠, 내가 갔다 올게, 진짜로. 그 가리고 좀 해야지, 예전에. 진짜로? 여자다, 이렇게. 아, 이렇게 가리고 올게. 아, 이제 내 여자라, 이거야? 6969, 감사합니다. 춤추지 마라, 진짜. 존나 패고 싶으니까. 아, 69인데! 어,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서가 고맙다 69개. 아유, 내가 참 저놈을 데리고 지금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아비 감감하구나. 큰일이다 저거. 내일 보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뭘 그만 만져요. 내일 또 소주만 먹으라고. 맥주 캔맥주 없나? 오빠 캔맥주 가다. 어. 그냥 보니까 26시면 지금 내 동생이 하늘나라 가 있는데 내 동생뻘 되네. 어. 내 동생뻘. 내하고 6살 차이면은 몇 살이죠? 캔맥주 없어. 없으면요, 괜찮아. 내 진실을 모른다고. 줘봐. 스물 나하고 6살 차이 나면 몇 살이야? 26살이라고 나. 이 오빠가 6살 차이야? 34살 아니야? 34살. 몇 살 차이야 그럼? 6살이니까 내가 26이고 5, 6, 7, 8, 9. 아, 벌써 28이야? 아, 나이 많이 먹었구나. 8살! 맞나? 8살! 맞지? 나이 많이 먹었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그런 내용이야. 나이 많이 먹었네. 24살 아니었나요, 여보? 34살, 예, 저 34살입니다, 형님. 오늘 오빠 저 부식이 봤어. 근데 솔직히 컨텐츠 없어가지고 만난 거 아니야? 알지. 그 전날 통화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그게 뭐 컨텐츠야? 그 동생하고 만나서 밥 먹는 게 그게 왜 컨텐츠야? 어, 질문 있습니다. 할리님은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은 뭐가요? 어, 너 뭐 항상 말했지만 대가리 빵꾸 이빨 감. 그러니까 대머리 아니면 되고 이빨 안 빠졌으면 된다고. 대가리 빵꾸, 강냉이 빵꾸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빨이 없으면 안 되고 대머리만 된다. 아, 그러니까 앞니가 빠진 사람 싫어하고. 어, 여기 빵꾸 있는 사람 싫어. 키스 못 하니까. 아, 키스가 아니라 그냥. 그냥 내 개인적 이상형이야. 하다하다 부식이 핏 반다는 글이 너무 웃기더라. 여포가 더 잘 보는데.
푸시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일어나서 방송을 바로 안 켜요, 요새는. 탑이 방송을 보고 하는데 부식이 방송을 요새 보는데 아주 뭐 열심히 하더라고. 남들이 아예 안 하는 걸 해. 어? 부식 오빠 진짜 몸으로 해.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주일 동안 내려와. 여주에서 여주에서 오잖아. 부산까지 어떻게 와? 킥보드 타고. 그래서 왔는데 진짜 짠하더라고. 가방을 아까 들었어. 가방이 이렇게 메는 거잖아. 가방 다 이렇게. 보조 배터리만 다 있을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메는 거잖아. 존나 무거울 거 그거를 아니야. 팍 들었는데 그끈 잡았는데 그 끈에서 물이 쭉 떨어지는 거야. 땀. 땀으로. 아, 그런 거 이해해. 그런 건 우리한테는 로망이지,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뭐 간지지. 그래 또 떨어지더라고. 그래 뭐. 미친 게 아니고 그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그 친구 방송 보고 하면서 같이 이제 부산 온다니까는 부산에 뭐 내가 낸데 잘 나가는 씨발 새끼들 뭐 어? 잘 나가는 씹새끼들 아니, 뭐 자꾸 엉덩이를 뭐 어? 손에도 넣냐? 그런 거안 하잖아. 그지? 그런 거안 하잖아. 어? 저보다 오빠예요, 부식이 잘 나가는 오빠. 씹새끼들 뭐뭐 뭐 부식이하고 밤뭐 부산에 누가 오면은 이렇게 대우를 하고 이질을 하나? 어? 오히려 남준대하고 아뭐 내가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을 클래스는 아니죠. 이지랄 방송에서 처 이야기 하고 그러지만은 맞잖아. 뭐 클래스 사람과 사람 대 만나는데 클래스가 어딨노? 그지? 그난 사람 대 사람으로 부시 만났고 나는 부시보다 풍을 더 많이 받는다. 어? 시청자 많이 필요 없다. 뭐 그날 아까 방송 3,000명 보는데 필요 없다. 나는 몇만 명 방송하는 2만 명, 3만 명 하는 친구들하고도 방송 합방 다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욕심 없다. 응? 내가 이내 울타리에 들어온 형들하고 이래 만들어자고 그래. 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야 사방에서 막 들어와갖고 치고 들어와갖고 하면 벌풍 더안 터져. 아, 똥꼬가 원래 커서. 여포한테 밥 먹었냐는 게 인사지. 그래 뭐밥한 그릇 먹었는데 내가 이제 또 내가 또뭐피 빤다고 이제 그래 이야기하는 거 나도 한편으로 좀 속상하더라. 할래는 이제 형님 울타리입니까? 아니 로타리. 로타리. 아, 근데 부식이 오빠는 진짜 열심히 방송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나 진짜 팬이야. 그니까 뭐 가르마 오빠를 내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팬이 아니고 진짜 팬. 열심히 하니까. 뭐 엉덩이에서 손을 안 놔. 아니 오빠 이게 하체를 이렇게 만져준다 이렇게 하체 이렇게 만지면서 이 근육을 엉덩이 쪽에 이 장근육을 다 풀어준다.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근데 걱정 안 해도 냄새 안 나. 아, 뭐 굵잖아. 똥구멍 나나? 봐봐, 똥구멍 저 뭐야 대장내시경 긁었는데 뭐? 대장 어이, 굵어 자꾸 굵적굵적. 냄새 안 나잖아. 아, 여보 봐, 열심히 하지, 얘들아. 뭐 이 의지겠지, 시간까지 술 그러면. 먹고 옆에서 담배 피면 안 된겨요. 담배요. 담배라는 이 옵션 자체를 그냥 뽑아버리고 칩을 다 빼버리니까는 담배 생각이 아예 안 나.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오디오 노래를 틀는데 오디오 노래 소리가 존나 듣기 싫어. 그래서 오디오를 그냥 차에서 쭉 뽑아갖고 도로가에 버리고서 그 운전하고 그 가는 거야 그냥. 그런 대충 설명하자면 그냥 오디오 소리가 듣기 싫어서 쭉 뽑았어. 그 옆에 뭐 누가 와갖고 아마 뭐 음악도 듣고 싶다 해도 음악이 안 나오지 그 차에는. 그런 마인드. 아, 진짜 별말 컨셉이냐고? 아니, 그냥 그러기로 했어. 네, 비유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닥치십시오. 미안하다. 담배를 하루에 3갑 가까이 폈는데 방종을 하고 나면 재떨이가 이렇게 산소처럼 이렇게 돼 있어. 산소처럼 이렇게 돼 있고 가슴이 뜨끔뜨끔 아프고 머리가 막 아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장기적으로 갔을 때 나중에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가 가정이 생기고 나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지만은 결혼을 하고 했을 때
가정이 생기고 애가 생기면은 이 방수생활 계속했을 때 하루에 담에 두 갑씩 피웠고 제대로 이렇게 쌓았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갔다 생각하면 나도 형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 우리 아버지처럼 집에 불화를 주고 가겠구나 싶더라고. 담배 끊었다. 내 와이프고 이제 마, 에, 생길 어, 내 아기를 위해서 난 담배를 좀 많이 피거든. 오빠는 세 갑씩 피워요 방송. 하루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 아, 미용도 뭐못 그럴 가고. 수 있지. 아, 저잠안 와요, 언니. 자자. 아, 내가 때렸어. 자라. 자라라 했다고. 자라. 왜 자? 자라. 이 가시나가 이게 진짜 백반영 스타일로 봐. 이거 한번 휘어 잡아야 되나 이 새끼가. 돌았나?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이 새끼가 막. 아, 잠운데 우리 마녀 누나 왔네. 맞았어. 어서오세요. 마녀 누나 열받았다 지금. 아 쩜쩜쩜 했다. 오빠 맞았다고. 잔다잖아. 자자. 2시다. 2시 자고 아침 내일 일찍 일어나서 아, 자, 백반이 형아, 이야기 꺼내지 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 방송 어떻게 할지 한번 짜보자. 그래. 오빠가 아니 그래도 아침에는 오빠 또 사람들도 쫙 땡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점심 때. 갈게요. 내일 봅시다. 아 누나 갑니까? 예 누나 감사합니다. 누나 들어가십시오. 네. 저 여자 참 이쁜 여자지. 청담 마녀. 담배 저 끊고 싶은데 여팽이 금단 증상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담배 머릿속에서 지우면 돼. 아니 나 그때 존나 웃긴 게 있지. 팽이 오빠 고마워. 아니 존나 웃긴 게 처음 보는 여자들이 잠깐만 있어. 니 솔직히 좀 자판 좀 주눅 들잖아. 선 넘지 마세요 이러지. 아, 나 이런 거 주눅 안 잠깐만. 들어. 나는 몰라 저 아, 누구. 아니 건빵이잖아. 슈스타 저 누나 누군데. 나 처음 보는 누나. 잠깐만 있어봐봐. 건빵이잖아. 선 넘지 마세요 할리야 그만해. 얼굴에 손 올리는 거 아니잖아. 너 몰라. 밖에 누가 왔는 것 같은데. 응? 뭐래? 밖에 누가 왔는 것 같은데 지금. 방에다 야구멍이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와. 야구방이 뭐가 중요해? 내 백조망 끝났는데. 진짜. 원, 투까지 안 아니 간다고. 방송을 따라서 진짜 밖에 오빠 집에는 진짜 그런 실화가 많이 일어나거든. 야, 원, 투까지 안 끝났는데 신고하면 내가 X대지. 내가 유혹할 일 없어. 할리가 유혹한다고 옆에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유혹할 일도 없어. 진짜로. 이거라면 저 누구 까까형이랑 방송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잤는데? 다 켜고. 괴롭고 일주일 내내 백반이 뭐 거의. 거의 그렇고. 근데 우리는 방송 끝나면 말을 아예 안 했어. 백반이 고도 한번 그려보자. 자자 이제. 응?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자자고. 나도 그게 그리쳤어. 나도 방송이 끝나잖아. 방송 끝나고 이제 근데 말할 게 없어. 잠방하고 나면 여기서 다 틀고 나니까 있지. 없어, 말할 게 여기서 다 틀고 없다고. 나니까 끄고 나면 말이 없다. 맞지? 아니 방송 안 꺼요. 끄고 갈게요. 하, 뭘 텐트를 칩니까? 예? 하루 종일 그것만 쳐보고 아니, 있으세요? 뭐, 텐트 칠 것도 없어. 뭘 텐트를 치고 있어요? 이 미친놈아. 나는 내 방에서 잤고, 오빠는 오빠 방에서 잤어. 여보야, 너배 보니까 꼭 가겠다. 가겠다. 아, 제발, 백반이 형아, 이야기 좀 하지 마. 진짜 죽여버릴까? 어?
하지 마. 내일 갈비찜 먹으러 가자. 부식이처럼 한 점 주고 다 먹어버리지. 아, 뭘 제가 한 점 줘요, 형님. 쥐가 밥을 안 먹겠다는데. 뭔 소리고, 진짜. 도라이 새끼들이네. 오늘 저 부식이 만나고 밥 먹이는데. 부식이가 밥 입맛이 없는지 안 먹는 거야. 아, 솔직히 더우면은 이렇게 그래 나도 느껴봤어. 아니 그래, 아니 더우면 고기 먹이는데 어? 안 먹는 거야. 안 먹어서 내가 좀 먹었어. 내가 다 처음 먹으니 괴질하게 되는 거야, 미친놈들이. 다 먹냐? 아니다. 여보야, 대장암 의심된다. 내 시험 받아봐라. 무슨 대장암 형님? 제 배 심각하다. 오빠 그렇게 많이 안 동동하잖아, 솔직히. 어? 아, 뚱뚱하나? 어? 어? 뚱뚱하나? 뚱뚱하긴 하지. 어? 뚱뚱하긴 하지. 내가 뚱뚱하다고? 응. 자, 전체적인 비주얼 봐라. 아래 봐봐. 어?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아예 차려. 다리 붙여봐. 아이고, 해봐봐. 시끄럽다, 씨발. 어디 가냐? 무슨 일로 간다? 신고 가야 돼. 아, 오늘 막 처음 만나부터 막 시작, 막. 똥배가 아니라 원래 그냥 배예요. 아, 내가 무슨 유혹을 해. 근데 유혹을 왜 해야 되는데? 응? 어? 유혹을 내가 왜 해야 돼? 너 말 이쁘게 안 하네. 아니, 뭐 오빠 유혹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해야 돼? 어? 새끼들이, 도라이 새끼들이네. 말 이쁘게 안 하네, 임마. 뭘 함 해라, 뭘 해, 이 개자식아. 네, 아, 오늘 부산 거야. 목포 주지, 뭐.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야, 아니, 이거, 저 아이가? 어? 그 콘TV에 방송하는 그 목포 주지, 뭐, 아이가? 어? 무신 그 동무신 쳐파갖고 앉아갖고, 어? 가만 앉아 있어라. 설치지 말고. 우리 옆오빠는 고기 구우는 걸로 꼬신다고. 말을 알지를 못하면 닥치고 있으라고. 어? 닥치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네, 오빠 고기 구워줄게. 어? 아, 나 꼬시는 거야? 그냥 먹방 척하자고 이야기한 거야. 니 꼬시는 게 아니고. 이 꼬시는. 왜 아래를 자꾸 봐? 치마겠다 진짜. 눈빛 쏘지 마라. 눈깔에 막 바삭해 보이는 눈탱이 막. 아, 그러니까 왜 아래 쳐다보면 그 네 눈을 이렇게 사람이 쳐다보면 어? 쳐다보면 그냥 이래 쳐다봐. 이래 마주쳤는데 난 그런 눈빛 이래, 아니었다? 그런 거 치워보내지 말고. 그런 눈빛 아니었다? 그런 치워보내지 말고. 그런 눈빛 아니었다? 눈깔에 막 그래 막 와도 꽂아버려 진짜. 난 완투까지 안 간다. 진짜 씨발 직진 거야 무슨. 영감제이다 이거 씨발. 오버하지 마라. 나는 1, 2까지 안 간다 얘들아. 어, 할리가 제주도까지 한 바퀴 했다고. 독한 일이라고. 할리 너는 남자를 원하는데. 아, 나도 가려. 그럴 일 없어.
아, 내일 진짜 일어나서 방송을 이제. 전 씻습니다. 어? 오늘은 니하고, 내하고 만난 거, 오늘 즐거운 거. 전야, 전야하고 오빠하고 방송하는 거, 전야. 전야라 생각하고. 전화제라고 하고. 응, 전야. 보는 인사는 이제 내일부터지. 아, 그럼 뭐 강원도 가 말어. 뭐 그건 이제 정 이거 끄고 정해. 그럼 내일 이야기 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자. 그러면 방송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할까? 일단은 이렇게 하자. 뭐? 시청자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니는 밑에 자고, 아니 니는 오빠방 가 자고, 저 침대 자고. 근데 이불이 없어. 이불이 없으니까 저번에 자고 그렇게 오빠방에서 방송 하고 잘 테니까 알았지? 여기서? 아, 내 방송인데? 끌 거야. 그거 아, 어때? 내가 여기서 자는 게 낫지, 아, 니가 그러면. 저방 가서 자. 오빠는 아, 원래, 내가 여기서 자는 게 낫지. 오빠는 원래 이 방에서 자는 버릇이 있다. 이 방에서 잘게. 나중에 파트너 빚이 나면 저방, 침대방 가서 할 거야. 난 오빠 여기서 맨날 자, 진짜. 나 진짜 거짓말, 저 저방 잘안 잔다. 진짜로. 몸안 좋을 때만 저방 가서 자지. 여기 뭐 있냐? 가위 눌러? 아, 바퀴? 걱정하지 마. 다 정리해놨다. 야, 개그치 전화했더만. 아, 짓고 그러셨지. 한번 담배나 피우고 가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자. 알았지? 몇 시에? 오빠 일어나 깨울게. 여자가 아, 있어. 근데 내 방송 내가 책임져야 될것 같은데. 아, 오빠 이끌 거야. 뭘 책임질 게 뭐가 있어. 그래? 니 혼자 방송하면 330만 명안 보잖아.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나 시공사가. 무시하냐? 아니다. 오빠도 안 본다. 오빠도 그래 안 봐. 거기 때문에 니하고 내하고 만든 시너지 효과야. 이 방이 지금 340명 보는 것 같으면. 아까 1000명 넘게 봤잖아. 그지? 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담배 불 똑바로 붙여라, 임마. 술 대갖고 비타. 담배 불 비타. 할일 혼자 하면 20명 본다고? 그래, 20명, 200명 된다. 펭귄 오빠. 처음, 니 방송한 지 3개월 됐다며. 어? 20명 하면 많이 보네. 지랄라. 오빠 처음 방송할 때 5명 봤다. 나 7명. 다 괜찮아. 다 그렇다. 맞아. 나 지금 혼자 하는데 500명 보던데. 500명 보나? 어? 500명 봤어요? 응? 뭐 했는데? 뭐한거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500명 봤어? 말 맞네. 아, 비키니 방송에서 500명 봤다고? 아, 원래 비키니 방송하면 그 정도 보잖아. 비키니 방송 할 일만 하긴 했지. 사람 없어도 품잘 터지면 되는 거야, 할리야. 들었지? 할리 좀 달래줘요, 보니. 뭐 달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안 달래줍니다. 왜냐면 진치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달래줄 게 없어요. 아, 나 전혀 안 울어 하거든? 제가 달래주면은 지가 멘탈이 더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이거 갖고 뭐 슬퍼하고 하려면 또라이지. 저는 진짜 뭐 수많은 역경들 다 받아쳐도 뭐 혼자 꿋꿋하게 뭐다 살아났는데 뭐. 시청자 명수 중요한 거. 시청자 명수 전혀 안 중요해요. 자기 울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 중에 분명히 큰 손도 있었고 다른 방에 예를 들어도 있을 거예요. 응? 이 사람, 우리가 얼마나 방송, 이 하나하나의 사람의 매력을 보면서 팬가입을 하고, 이 사람의 보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방송을 봐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난중되면 하나의 울타리가 됩니다. 자주 찾아주면, 단골들이.
방송 자주 찾아오는 애청자들이 팬이 되고 이 사람들이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 됐을 때 이 울타리 안에서 이 진짜 쏘아대는 풍선이 장난이 아니에요. 할래 병신 짓거리 할 때가 가장 멋있다고. 아니 안 우울해 보인다고. 아무튼 나 잘래. 들어가자. 들어가자. 고생했어, 수고했어. 들어가자. 추워하고 닭살이 다 일어났네. 보자, 안녕? 야, 잠시만 앉아있어, 오빠. 그래, 내놓고 올게. 알았지? 나 잘 거야. 피곤해. 그래만 내놓고 올게, 잠시만 있어. 아, 씻고 자야지. 왜 닦을 거야? 이빨 닦을 거예요. 은희님 별풍선 한 개 650번째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함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빨 닦을 거야. 칫솔이 거기 있는데 꽃꽂이님이 또 별풍선 한 개로 네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자. 자 오늘 오빠 나 손으로 이빨 닦아야 되냐? 어. 비행기 옆에 보면 소라 하나 있다. 어? 비행기 옆에 보면은 소라 하나 있어 큰 거. 그걸 닦고 자면 돼. 자 들어가자. 나 이빨 닦아야 되네. 아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자 빨리 들어가자. 저 방에. 괜찮아. 들어가자 빨리. 문 잠그고 자. 차 많아. 빨리 들어가 자라고. 차 많아. 누워있어. 5분만 더 있으면 잠올 거야. 빨리. 빨리. 아니 칫솔이 없는데 어떻게 자. 그 맨날 이빨 닦고 잤나? 응. 어? 응. 제가 누워있어. 칫솔 들고 갈게. 아, 칫솔이 없는데.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 있어. 아, 나 소금으로 이따 봐야 돼?